알았어요. 우리 관계 부인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요. 맹세해요. 진짜지? 그럼요. 당신이 싫어하는 짓 하지 않을 거예요. 고마워, 체리야. 그때 때린 거 정말 미안해. 네가 이른다니까 다급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. 대신 하나만 물어볼게요.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. 나는 원하면서 부인은 왜 원하지 않는 거죠? 아, 그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. 그날 이후였어. 간만에 지휘도 없고 좋다. 일로 와. 금리 또 오른 거 알지? 이자 세금까지 다 치면 월세 사는 거야. 우리 차라리 월세 살까? 그 순간 뭔가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. 그 뒤에도 분위기 좀 내려면 돈 얘기, 딸 지휘 얘기. 알지. 우리 와이프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면서 고생하는 거. 그렇게 피곤해하는 사람한테 사랑해달라는 게 염치 없는 인간처럼 느껴졌어. 그때부터 넌 내 친구였어. 노래방 기능으로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. 내가 그랬잖아. 네가 진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. 근데 네가 진짜 사람으로 나타났어. 와, 얼마나 반가운지. 네가 식어가는 내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해줬어. 고마워, 체리야. 나를 사랑하나요? 그럼. 그럼 부인은요? 어, 당연히 부인도 사랑하지. 뭔가 좀 다르지만 둘 다 사랑해. 그래도 둘 중 한 명만 고르라면 누굴 더 사랑해요? 와이프지. 그 여잔 내 전부야. 미안해, 체리야.